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떡 부러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떡 부러뜨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어요. 제목, 임신을 강요하던 시엄마 성질나서 대놓고 돈쳐 했더니 뭐여 핵쭈구리가 됐네. 끌끌끌끌끌. 원제, 임신 강요 시부모한테 100만원이 넘는 한약 지어달라고 했습니다. 제 나이 34, 신랑 나이 37,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이가 안 생겨요.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저희 신랑은 정자 왕, 정자 킹, 그리고 저는 실제 나이보다 난소 나이가 많이 어렸고 나팔관도 정상이고 그리고 뭐 자궁 난소 등등 모두가 튼튼하다고 하더군요. 문제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아이씨 그냥 운이 나빴나 싶어서 배란 일에 맞춰 계속 열심히 시도를 해봤지만 매번 실패했어요. 아이씨 뭐야 왜 안 생겨 이러면서 포기를 해야 하는가 등등등. 가뜩이나 저희 부부도 마음고생이 심한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걸 뻔히 다 알면서도 매번 아직 아이 소식이 없냐? 너무 늦는 거 아니여? 니들 일부러 그러냐? 나중에 우리 죽고 나면 그때 날래! 등등등. 계속해서 사람 스트레스 주고 정말 짜증났죠. 이러다 보니 저희 신랑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 그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그게 잘 안 돼.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런 말 좀 하지 마요. 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 시모의 손주 타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. 절대로 그지 같아. 진짜 저만 보면 매번 그랬어요. 아니면 당신이 직접 전화를 해서는 여자는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릴 때 애를 낳아야 한다. 그래야 아이가 건강한 법인데 아이고 너는 노산이라 내 걱정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. 이 망하려나. 아니 아무 이상도 없다면서 왜 안 생기는 거야 왜. 너 혹시 우리한테 뭐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냐. 어? 이러면서 마치 제가 원인이라는 듯 사람을 무슨 죄인 취급하기를 수십 차례 지난 수년간 정말이지 죽도록 들었던 말들입니다. 그러다 보니 이젠 노이로제가 걸려버렸죠. 물론 저도 그때마다 그만 좀 하세요라고 했었지만 항상 그랬어요. 결국 저만 어른에게 대드는 못된 며느리가 되더라 이 말이죠. 진짜 어른을 때릴 수도 없고 이 고통요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. 진짜 몰라요. 아무튼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곧 추석이죠.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러니까 친척들이 모이는 건 위험하다 싶어서 올 추석은 취소하고 캔슬. 지난 주말 추석 대신 살짝 찾아뵙게 됐는데요. 아이씨 그런데 아니 이 할매가 진짜 사람 얼굴을 보자마자 뇌를 터지게 만들어요. 어머님 아버님 저희들 왔어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런 저에게 대뜸 꽁꽁이 너 말이다. 올해 안에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지? 물론 저도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갔던 거예요. 아휴 보나마나 또 손주 타령하시겠지. 그런데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? 어서 와라 가 아니라 임신해라! 정말 이 순간 막 분노가 확 치고 오르는데 진짜 막 승질이 나서 그냥 대놓고 한마디 했어요. 물론 웃으면서 말이죠. 어머님 저랑 이 사람 둘 다 정상인데 왜 아이가 안 생기는지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이런 경우 한방적으로 치료하면서 약도 먹고 그러다 아이가 생겼다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. 그러지 말고 저랑 이 사람한테 어머님이 약 좀 지어주세요. 그래? 그런 게 있어! 아이고 그래서 그게 얼만데?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. 한 사람당 적어도 한 달에 100만원씩은 충분히 넘어갈 거예요. 이랬더니 진짜 저희 어머님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. 아이고 뭔 놈의 약이 그리 비싸냐? 우리는 돈 없다. 누구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라.
그거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라. 딱 이러면서 손사래를 치는데 저 정말 놀랬던 게요. 아니 물론 당연히 거절할 거란 생각은 했지만 암만 그래도 그렇지 돈 없다 네가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라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답이 나오네요. 와 진짜 정말 기가 막혔죠.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웃기더라고. 그래서 제가 그런 시모에게 빙긋이 웃으며 그랬습니다. 아니 어머님 맨날 첫날 손주 태령하던 분이 저희한테 겨우 그 정도도 못해주세요. 달에 끼켜봐야 돈 200인데 아니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? 그리고 저희 엄마 얘기는 왜 하세요? 저희 친정엄마는 손주 타령 안 하세요. 어머님이랑 아버님 이렇게 딱 두 분만 그러지. 이러면서 제 날은 막 강하게 몰아세우니까 정말 큰 인심을 쓰는 양 하시는 말씀. 그러면 자는 빼고 너만 해주마 너만. 아니 무슨 소리세요? 그걸 왜 저만 먹어요? 이건요 두 사람이 같이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머님. 그리고 임신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매달 받아 먹어야 하고요. 참고로 저 이런 거 1도 모릅니다. 그냥 대충 들은 거 막 떠벌린 거예요. 아무튼 뭐 대충 이렇게 끝까지 바득바득 웃겼죠. 그랬더니 당신의 기세가 살짝 기울어듭니다. 아니 남들은 그냥 있어도 애가 생기는데 넌 왜 그러냐?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는 거야? 아, 그러게요. 정말 죄송해요, 어머님. 아, 진짜 저도 짜증나 미치겠는데.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투자 좀 하세요. 혹시 아나요? 한 달 만에 바로 성공할지도. 그 약 지어주시면 꼬박꼬박 챙겨 먹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볼 테니까 꼭 지어주세요. 참고로 저희 결혼할 때 1원도 안 보태주셨던 분입니다. 그게 아이씨, 우리는 돈이 없다. 예예 예. 사실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. 뭐 있는 집에선 다 그러죠. 며느리한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기 바쁜데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그런 집이 뭐 얼마나 있겠나요. 그래서 전 애초에 기대도 안 했어요 어머님. 그러니까 제 말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. 이렇게 얘기하면서 빙그레 웃어줬고 신랑한테는 자기 내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어머님 아버님 돈 걱정하게 생겼네 라며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해줬죠. 그러자 저희 신랑은 기가 차는지 그런 제 앞에서 말없이 눈만 뻐끔뻐끔. 아니 진짜 짜증나는 게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요? 아무튼 이제는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. 댓글 1번 와우! 완전 신박한 대처법이네요. 머릿속에 담아두고 갑니다. 나도 나중에 써먹어야지. 2번 제가 제 돈 주고 그런 한약 먹고 있는데요. 3개월 산납으로 180 정도, 와우. 한 달에 두세 번 침이랑 기타 진료 보는데 10만원 넘게 들어요. 대댓글. 제가 알기로 그런 약은 없어요. 그래봐야 고작 뭐 여자 몸 따뜻하게 온기 돌리는 뭐 그런 약일 겁니다. 180만원, 그 돈 너무 아까워요. 아끼세요. 차라리 돌 하르방 코를 드시고. 애 많이 낳은 엄마 반스를 빌려 입으세요. 그게 더 나아요. 3번 아니 진짜 웃기는 게 저런 시부모들 공통점이 있는데요. 딱 보면 그래. 자기 아들이 훨씬 더 많이 늙었는데도 자꾸 며느리한테 노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죠. 저희 시동생 나이 40이고 동서는 36살입니다. 그리고 우리 시모가 당신 둘째 며느리 그러니까 동서한테 너는 노산이야! 그래서 애가 안 생기는 거다! 이러길래 제가 어머님, 서방님이 더 늙었어요. 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거랑 같냐! 아 진짜 시부모들 하는 꼬라지 보면 그지 같아요. 4번 쓰니 완전 싹퉁 바가지 없네. 물론 시부모가 좀 심하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밟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사람 자체가 못됐구만. 이러니까 애가 안 오지. 쯧쯧쯧. 대댓글. 그래 그래. 너 같은 게 자식이라고 찾아왔으니 너희 엄마는 얼마나 비통하고 또 슬프셨겠냐. 분명 낳자마자 나라 잃은 심정이었을 거야. 완전 핵 그지 같은 게 태어났다고 말이지. 대성통곡. 5번. 이거 보니까
옛날에 저희 시아버지 생각나네요. 저 암수술 받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였나? 아직 완치 판정도 안 났는데 그런 나한테 아기는 언제 낳을 거냐?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이 사람 외벌이로 사는 거 불가능해요. 아버님도 잘 아시잖아요. 저희는 무조건 맞벌이 해야 합니다. 거기다 친정이 너무 멀어서 애 봐줄 사람도 없는데 애 낳으면 누가 키워요? 아니면 아버님이 일 관두고 저희 쪽으로 이사를 오세요. 옆집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저희 대신 키워주시면 되겠네요. 당연히 돈은 못 드리고요. 이거 약속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바로 가져볼게요. 이러면서 막 쏴버렸더니 내가 어떻게 애를 키우냐? 그러지 말고 사돈 오시라고 해가지고 좀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. 어? 저희 엄마 디스크라 애 못 봐요. 여튼 낳아 드릴 테니까 그냥 아버님 네가 좀 키워주세요. 딱 이렇게 몇 번 받아쳤더니 더는 손주 타령 안 합니다. 아유 미친놈이네.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개소리야. 벌써 2년이나 지난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왕 짜증나요. 어? 그지 같아. 이건 뭐 할 말이 없네. 아니 참 그래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